여기 억울한 누명을 쓴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호송 중이었는데요. 노인은 아들 내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호청처는 즉시 전령을 보내 처형식을 막아보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결백을 위해 귀신이 된 여인 조점녀와 그런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자 장동광.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납치된 자는 요주갑부 하선영의 아들 하대요. 하선영은 조카인 하문수를 불러 사건을 조사해달라 요청합니다. 납치범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고 하문수는 납치범을 잡기 위해 완비를 보냅니다. 황급히 뒤를 쫓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나고 마는데 사건 현장에서 장동광의 신발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장동광이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짜여진 이 사건의 의문을 품은 포청천 한편 시리에 빠진 장동광은 식음을 전폐하고 조저변은 그런 남편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조저변은 유명한 점쟁이 유금봉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간청에 유금봉은 장동광에게 아내의 존재를 알리지만 그는 유금봉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는 아내를 위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재판 당일 장동광은 사건의 증거를 반박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홍원의 그림을 팔러 간 날 기녀들의 짓궂은 장난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면서 신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동광, 这件事你又作何解释？草民一向以卖字画为生，遗留在外的字迹确实不少。 이에 협박 편지의 필체를 확인하고자 글을 써보라는 포청천. 乍看之下 确实像是出自同一人的手，不过仔细比较，格局却有不同。 하지만 포도 완비에 의해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고. 포청천은 납치범이 요구한 것은 전표가 아닌 금괴였다는 사실로 증거를 반박합니다. 장동광은 자신의 자백 또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밝히는데.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완비를 찾아간 조저벼. 그녀 역시 강제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청천은 즉시 재심을 선포하고 장동광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장동광, 交保万事, 随时候传, 退堂. 그날 밤 완비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장동광의 집에 불을 지르는데 조저변은 장동광을 깨우려고 애타게 외치지만 귀신인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급하게 유금봉을 찾아갑니다. 포청천은 즉시 사람을 보내 장동광과 그의 아버지를 구출합니다. 이튿날 유금봉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你是要超度什么人呢？张同光冤死的老婆，让他安安心心的回到西方极乐，不要在人间继续流连下去了。我这里有500两银票，你看够吗？ 이를 의문스럽게 여긴 조저변은 그녀의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진범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조저변은 유금봉을 보내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포청천에게 가는 도중 완비와 마주치게 됩니다. 陆云飞，你到衙门口探头探脑的。张崇光那个老婆，昨天晚上他跟我说，绑架何大勇那个真凶哦，现在跟那个艳红的女人哦，住在黄石坡哎。 그는 완비에게 진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완비는 자신이 직접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유금봉을 돌려보냅니다. 완비는 곧장 황석파로 향하고 그곳에서 의문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살해된 하대유와 친밀했던 기녀 연홍이었습니다. 완비는 하대유를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 순간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후 연홍은 하대유의 시신 위치를 알고 있다며 포청천을 찾아갑니다. 연홍이 말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시신 옆에는 장동광의 곡괭이가 놓여 있었죠. 장동광. 또다시 무보하게 끌려간 장동광.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명백한 증거로 인해 포청천조차 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조저변은 토지신의 저지를 뚫고 남편을 위해 관하로 들어섭니다. 토지신의 방울 덕분에 조접녀를 볼 수 있게 된 장동광. 그러나 조저변은 장동광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공소는 조저변의 혼백이 사라지기 전 서둘러 음양건으로 그녀의 혼백을 가둡니다. 그런데 포청천은 오히려 그들을 하옥하라 명하고 로윤봉, 善施邪术, 扰乱公堂, 罪行非钱. 사실 포청천은 장동광의 결백을 믿고 진범을 잡기 위해 일부러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 시각 옥에 갇힌 장동광과 유금봉. 공소는 장동광을 찾아오고 그녀의 혼백을 받아든 장동광은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한편 다시 포청천을 찾아온 연홍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하선영은 아들의 낭비가 심해지자 지원을 끊고 이에 돈이 필요해진 하대유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납치극을 벌였던 것인데요. 这墙上挂的签字文啊，是我托经常来这里卖字画的张同光写的。这签字文上什么字都有，不如就照这里面的字凑成一封信。这个混蛋，我们为了你忙上几个月，还弄出条人命，你却在这赔着女人睡觉。我也不知道会这么严重，害人受累的，我愿意赔偿。大头头，只要你放了我，这些钱我就分你一半。把这些金条全放回去。